얼마 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아랍에미리트가 합류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미납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한다고 밝혀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물론 가장 뒤집어진 곳은 정말로 KF-21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있고 며칠 뒤 방위사업청에서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KF-21 개발협력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악성 채무자인 인도네시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나 싶었는데 난데없이 폴란드 언론에서 우리가 아는 거랑은 다른데라며 방사청의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덕분에 다시 한국을 비웃으려던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날벼락을 맞았다며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KF-21 프로젝트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KF-21 프로젝트에 아랍에미리트가 합류한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4일 뒤인 9월 18일 방위사업청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의 KF-21 프로그램 합류에 대해 관련 기관과 부서를 다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의 내용들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KF-21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전투기 KF-21 협력을 직접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타국과의 방산 협력 관련 사항은 외교 관계에 영향 줄 수 있음을 감안해보도 자제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 입을 맞춰 해당 보도가 잘못된 소식이었다고 정정한 것인데요. KF-21 프로젝트에서 악성 진상 고객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전 국민이 간절히 기다려오고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폴란드 군사 매체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기사를 보도해 꺼지려던 화제의 장작을 집어넣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반박 발표가 있고 이틀이 지난 9월 20일 동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 한국 방위사업청의 발표는 우리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모순된다라며 아랍에미리트는 KFX 및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실제로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사청의 반박 보도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가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계약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의 최대 고객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도입할 때 매우 비밀리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수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동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만큼 군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올해 4월 사우디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수출해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사우디 국방부에서 공개한 사진으로 우연히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조용히 한국 측과 KF-21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지만 정보가 유출되며 퍼져나가자 한국 측의 엠바고를 요청해 방사청에서 직접 나서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한국의 반박 보도가 있은 뒤에도 아랍에미리트의 KF-21 합류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번 소식에 기겁했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반박 보도가 나왔음에도 아랍에미리트가 정말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추측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반박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9월 19일 KF-21 프로젝트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실제로 한국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 방사청에서 아랍에미리트 협력 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안보 군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방산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에게 즉시 사용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KF-21 협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정황상 아랍에미리트가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는 걸 반쯤 확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여전히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랍에미리트가 조달 가능한 유일한 스텔스기가 KF-21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1년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50대 구매에 대한 계약을 진행했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의 협력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인해 중단됐었습니다.
F-35는 물 건너갔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였는데요. 지난 2017년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에서 계획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수호이 75 체크메이트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미국의 F-22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위급 전투기였다면 수호이 75는 F-35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는 로우급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로 F-22 수호이 57이 쌍발인 것처럼 수호이 57은 F-35와 같은 단발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F-35 판매를 통해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처럼 수호이 75를 수출용 전투기로 내세워 다시 한번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지며 각종 첨단 부품들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며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는 결국 페이퍼 플랜으로 그치고 말았죠. 체크메이트까지 백지화되고 F-35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브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결국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최첨단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포브스에서는 KF-21의 유일한 문제점이 아직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KF-21 블로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4.5세대 전투기들보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지만 내부 무장창이 아닌 외부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5세대 전투기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4.7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량 모델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KF-21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능력을 증명해낸 카이기의 KF-21을 충분히 5세대 전투기로 완성할 수 있다고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KF-21 합류 소식에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당황을 금치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당시 가장 기뻐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동구권에 F-35를 노리고 개발하고 있었던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F-22의 대항마로 개발된 제니10 전투기에 이어 수출용으로 개발된 FC-31 전투기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프로젝트처럼 F-35의 대항마로서 단발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인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마다 FC-31을 전시했었고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공군이 연합훈련도 진행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T-50 대신 L-15 고등훈련기를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FC-31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F-35를 구매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FC-31을 도입할 것이라고 반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KF-21 프로그램 참여 소식에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에 밀려 탈락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특히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지속적으로 FC-31을 선보이며 어필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KF-21에 완전히 밀렸다는 것이기에 중국에서 받은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반면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패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납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우선 FC-31은 해외 수출용 전투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수요가 있어야 생산되는 기체이고 한국의 KF-21은 자국 공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는 기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도 100기 이상의 KF-21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며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할 예정이기에 수요가 끊기면 생산이 중단되어 버릴 FC-31과 다르게 지속적인 사후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또한 프로젝트가 2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FC-31과 다르게 KF-21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착수하고 7년 만에 시제기 비행을 성공시켰고 양산까지도 고작 3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FC-31은 2016년 시제기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었지만 여전히 기형적인 전투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레이돔이 자국에서 개발한 A4 레이더와 EOTS를 탑재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고 엔진 역시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한 신뢰도가 낮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전투기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엔진의 공기 흡입구와 엔진 노즐에 대한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직 표면 코팅에 의한 스텔스 효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함재기형 개발 프로젝트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 프로젝트가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FC-31 함재기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군의 함재기 중 F-35BC는 커녕 FA-18 슈퍼호넷에도 못 미치는 실패한 함재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 매거진 Popular Mechanics에서는 FC-31은 중국 해군과 공군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단지 미국의 스텔스기를 따라잡기 위한 아집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중국에서 보기에도 명명백백한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의 KF-21 협력을 부인했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한국 항공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아랍에미리트는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했었죠. 오늘 10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다분야에서 협력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새로운 방산 협력 파트너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